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일단 여러분한테 사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던 거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바쁘긴 했지만 장가 가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요. 그래도 그게 변명이죠. 예, 영상이 좀 뜸했으니 제가 이번에 자가 반성하는 의미로 두 가지 코너를 신설할까 해요. 일단 첫 번째, 신성주의 신제품 품평이란 코너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거고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이냐면, 월간 견적이 한달 텀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좀 가성비 있는 제품 새로 출시되더라도 놓친 경우가 있어요. 혹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체크 못하고 기존 추천했던 제품을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게 아쉬웠다. 아, 알았으면 진작에 저거 살 걸. 이라고 하신 분들이 제법 있기에 한 달에 한 번은 월간 견적 딱 하고 한 보름쯤 지난 뒤에 신성주의 신제품 품평 또는 구제품 가성비 있는 제품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코너는 신성주의 잡소리 코너인데 요거는 할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 앞으로 이두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도움이 충분히 되셨다면 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추천을 눌러주면은 진짜 고정 코너로 할 예정이니까요. 우선 오늘 이 영상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AMD 보드 좀 비싸죠, 솔직히. 아, 뭐 신성주가 좀 괜찮다고 하는 제품은 막 30만 원 초고 좀 가성비 있게 쓸만하다 그러는 게 20만 원 초중반이니까 좀 비싸죠. 이전에 10만 원 초중반에 살수 있었던 그런 보드들이 없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AMD 보드 좀 비싸졌다라고 얘기하던 찰나에 이번에 재밌는 제품이 하나 출시가 됐어요. 일단 우선 신제품 순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에즈락 프로 RS는 기존에도 뭐 에즈윈 이런 데서 팔던 제품이니까 신제품 아닙니다. 그냥 대원에서 이제 수입해와서 판다는 얘기입니다. 대원이 가격 공격적이다 보니까 괜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신제품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대원에서 B650 M-1이라는 제품을 내놨어요. 요거 와이파이 제품 말고 그냥 일반 제품을 봤을 때 가격이 2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 꽤나 물어보신 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터프 플러스랑 뭐가 다르냐? 터프 플러스는 12페이지입니다. 8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걔는 720A의 전력을 커버 쳐줍니다. 페이지 총 코어에 들어가는 거 보면. 근데 얘는 8페이지니까 6848, 480A밖에 안 되죠. 그럼 둘이 사용할 수 있는 CPU 용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한개 정도 차이 날것 같아요. 7950X를 기존 터프 플러스는 편안하게 오버클럭도 할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쓸수 있었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7900X 정도까지만 커버가 된다고 보는 게 좋겠죠. 물론 뭐 7950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전원부가 그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7800 3D 아니면 7600, 7700, 7900 같은 거, 노멀한 제품 쓰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가성비 있게 살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M.2도 두개 지원하고 보시면은 M.2 방열판이나 전원부 방열판도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레이아웃이 대부분 터프 플러스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그래픽카드 슬롯을 한번 보세요. 좀 밑으로 내려와 있죠. 원래 이 나사 홀로 있는 위치에 그래픽카드 슬롯이 있어야 되는데 한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좀 두터운 그래픽카드, 60mm가 넘어가는 그래픽카드를 장착이 될 때에는 1, 2, 3 슬롯이 되겠죠. 여기 포트가 다 가려짐으로써 솔직히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는 두께의 글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성능 글카 쓴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굳이 더 찾아본다면 고속 USB 포트 두개 정도가 터프 플러스보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것 빼고는 거의 기능적으로 동일하니까 나는 좀그 얇은 글카를 쓰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좀더 터프 플러스보다 저렴한 제품 찾겠다 하신 분은 요거 써도 되는데, 일단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 그럼 뭐 가지고 그러는데요? M-K? 이거예요? 이름이 비슷하긴 하는데, 프라임 M-K를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램슬롯 두 개고, 뭐 M.2가 두개 있긴 한데, 포트도 좀 헐빈하고, 뭐 없죠.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면 뭔데요? 아,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기가바이트에서 내놓은 B650 M-K라는 제품이 있어요. 다시는 없지, 그래. B650 MK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게, 일단 전원부는 A620 그 게이밍 X 있죠? 그거랑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페이지 플러스 2페이지거든요?
8페이지인데 드라이브 머스켓은 아쉽게도 아니에요. 근데 방열판 이렇게 달아줬어요. 물론요, 살짝 위에 머스펫 하나가 삐죽 나오긴 한데 저거는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럭저럭 중형의 방열판 달아놨다는 거예요. 엔더트 슬롯도 원래 A620은 한 개였죠. 근데 얘는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도 하나 끼워주네요. 램 슬롯 4개고 뭐 전면 C타입이라든지 SATA포트 4개. 그리고 그래픽카드 슬롯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홀하고 일직선으로 위치하죠. 그래서 얘는 3슬롯짜리 그래픽카드 쓸수 있어요. 간섭 없이. 그큰 장점이죠. 그래서 뭐 바이오스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키도 가지고 있고 고속 USB 포트도 있고 이 레이아웃 딱 봤을 때 그냥 A620 게이밍 X의 상위 제품으로 보일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죠? 근데 가격은 얼마인가요? 어지간한 A620이랑 가격 비슷해요. 지금 17만 3천원인데 17만 3천원 여기 살수 있는 A620 뭐가 있죠? 몇 종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편데 물론 지금은 요거보다 다소 가격이 내려와 있지만 A620 HDV M.2 플러스 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이밍 X라든지 아니면은 터프 플러스 요런 애들이 저거랑 가격이 비슷한데요. 조금 더 싸거나 조금 더 비싸거나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거좀 많이 팔렸던 A620 N-Pro RS 요게 저거랑 가격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650이란 말이에요. 650 뭐가 다른데요? 650은 이제 커브드 옵티마이즈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CPU 오버클럭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배수 오버를 하든 아니면 커브드 옵티마이저로 조금 더 어떻게 온도를 낮게 세팅을 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650 칩셋의 기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고 일단 전원부도 아주 굳이진 않고 방열판이나 M.2 두개 이런 거다 지원해주고 램슬롯도 4개인데 17만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AMD 보드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 좀 가성비 있는 보드 없냐? 그리고 글카도 충분히 좀 넓은 거 꽂을 수 있는 보드 없냐 했던 분들 요 보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거 다른 분들이 한번 언급을 해주고 뭐 기가바이트도 우리 뭐이 제품 나왔다라고 연락 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훑어봤더니 진짜로 그냥 봐도 괜찮아 보이길래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조만간 이 부품 받아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직접 해볼 예정인데 사실 뭐 성능이야 그냥 A620 게임 X랑 다를 바 없을 것 같긴 해요. 170W 정도 CPU까지 커버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대부분 여러분이 사는 CPU는 다 커버돼요. 7600, 7700, 7900, 7600X, 7700X, 7900X, 거기에다 7800CD, 7900CD 이런 것까지 다 커버되겠죠. 그리고 요 가격에 나왔으니 진짜 한번 사볼 만하지 않나, 저렴한 맛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성준이 일단 이거 장점은 그래 다양한데 단점 없어요? 단점 한번 얘기해줘요. 단점은 일단 여기 아까 얘기했던 모스펫 하나 삐죽 튀어나온 거 그거 조금 아쉬워요. 그냥 레어 수정해서 약간만 더 위로 꽂았으면 이거 다 덮었을 텐데 그거 하나 아쉽고 그거 말고 단점 뭐이 정도 급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좋은 칩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요 그 20만 중반까지도 좋은 거안 들어가 있어요. 30만 넘어가야 좋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단점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그거 말고 또 단점 솔직히 짜들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가격에 이거면은 단점이라고 크게 얘기할 만한 게 없죠. 예, 없어요. 드라이브 모스펫이 아니다. 아, 그것도 솔직히 단점 잡기 힘든 게 드라이브 모스펫 들어가는 제품들은 애절하게 그 방열판 쪼매는 거 들어있는 애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20만원대에 넘어가니까 그것도 단점이라 보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 가격대 이 제품은 그 우리가 널리 쓰였던 EX A320 있잖아요. A320 게이밍. 그것처럼 한참 괜찮게 판매가 될것 같아요. 저도 당장 다음 달 월경적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 추천하면서 보드 신제품 한번 훑어봤어요. 그 외에도 뭐 신제품 나와 있는 게좀 보이긴 하는데 60N-P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못 따라가고 나머지도 보면은 뭐 가격이 아쉽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이 아쉽거나 그래가지고 추천은 못하겠고 요거 하나 이번 신제품 중에서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CPU!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실수로 엠바고 어기고 올렸던 그 7500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방에서 그 7월 말에 출시된다 그랬죠? 중국만 출시되는 거 아니라고.
그뭐 뉴스로는 어디서 소문 나왔는지 몰라도 중국 내수용이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예, 국내 출시가 되었어요. 가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만 원 쌉니다. 보이죠? 가격도 제가 2만 원 쌀 거라 얘기했잖아요.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언급했던 성능도 사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시죠? 이거 그냥 내장 그래픽 빠지고 기본 클럭이 0.1 까졌습니다. 적혀 있는 거 보면은 0.1 까졌잖아요. 그러면 게임 성능이 어떨 것 같아요? 뭐 7600이랑 거의 차이 없겠죠. 대부분 게임에서 7600이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작업 용도 쓴다 해도 차이가 없고 말 그대로 내장 그래픽만 미탑재했어요. 내장 그래픽만 미탑재하고 2만 원 쌉니다. 사실 대부분 유저가 7600이든 뭐 7600X든 게임 용도 쓰기 때문에 글카를 다는데요. 자, 글카를 다는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카드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량 났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만 쓰지 이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뭐 인텔의 내장 그래픽처럼 여러 가지 뭐 인코더 대신에 쓴다든지 이런 그런 용도로도 좀 부적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빼고 2만 원 빼준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월경쟁이 넣을 만한 제품은 이제 CPU 신제품 중에서는 이건 것 같아요. 7500F. 여튼 오늘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거 이제 구매가 될 거거든요. 혹시나 7600을 살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근데 내장 그래픽 필요 없는 분들은 이 7500F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CPU 한 종류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쿨러 찾아보다가 본 건데요. 자, AK620 디지털,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위에 이쁜 게 달려있는데 성능은 더 좋다 하던데, 성능은 기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위에 이쁜 패널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거 산다 그럴 때뭘안 할게요. 근데 이게 가성비 있는 제품 아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AC6200은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존 제품 대비 뭐 딱히 가성비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뭔 소린데요? 아, 뭐 보여줄 게 있어서 그래요. 일단 RC1800 라이트. 요거는 LED가 빠진 RC1800인데요. 그냥 기존 RC1800이랑 성능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1도 정도 차이 나던데, 오차 범주니까. 요거는 LED가 필요 없으신 분, 한번 쓸만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쿠고 거는 안 써봤으니 넘어가고. 제가 얘기해드릴 건 이제 620S입니다. 아, 이 620S는 월경쟁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일단 이게 RC1800이랑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져요. 한 2도쯤 떨어집니다. 인텔 기준으로. AMD 기준으로는 좀더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AMD에 넣어 쓰기에 뭐 좋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인텔 뭐13500 이런 거에 꽂아 쓰기에는 분명히 그냥 2만 원, 3만 원 하는 그 팔라딘이나 아니면은 그 AG400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듀얼 타워잖아요. 듀얼 타워. 듀얼 타워인데 4만 원 채 하지 않는 제품은 120mm 이상에서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뭐 히트 파이프가 적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다른 듀얼 타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13600K나 아니면 뭐 7800CD 쓰시는 분들 제외하고 다른 그보다 아래급의 CPU 쓰실 때 조금 더 괜찮은 쿨러를 원하신 분 한번 요거 써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월경쟁이는 올렸었는데 따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번 영상에 포함시킨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라이트도 사실 월경쟁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 종종 물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성능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언급해 드리면서 요번에 쿨러 두 종류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신제품 중에.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제품 정도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뭐, 그 외에 그래픽카드도 봐주면 안 돼요, 캐시도 봐주면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파워는 오랫동안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케이스 신제품은 여러분이 사실상 주문을 잘안 하셔서 제가 언급할 게 딱히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괜찮은 거 생기면은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드릴 텐데, 일단 당장은 케이스 신제품 얘기할 게 없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신제품 괜찮아 보이는 건 딱히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 영상은 아까 보셨던 요 B60 NHK 보드랑 7500F 요 제품이랑 그리고 쿨러 두종 아까 봤던 U20S 그리고 RC1800 라이트 그렇게 추천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보기에 좀 괜찮은 제품도 있다면은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그 제품들도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으면 다음번 영상에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아, 참. 7500F는 제가 아마 그 리뷰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PCIe 5.0 SSD, 과연 3.0, 4.0 SSD 대비 얼마나 빠른가에 대한 영상도 지금 편집 중이니까 조만간 올려드리기로 약속하면서 진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빠이빠이.